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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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주피디요 오늘? 네, 그렇습니다. 어땠습니까? 잘한 것 같아요? 아니요. 뭔가 네? 아쉽습니다.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긴장은 다운. 제 파트인데 긴장이 너무 많아요. 파트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습니까? 5, 6, 7, 8. 자, 이주현 씨 오늘 네. 어땠어요? 오늘요? 네. 오늘 즐겁습니다. 그러니까 어땠어요? 어떤 무대가 어땠어요? 일단 엑소 선배님의 런미라이트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긴장 많이 됐습니다. 연습 한 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력한 만큼은 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노력한 만큼 못하진 않았다? 네.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? 네, 아쉬운 부분은 그냥 좀 즐기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정현 씨는 오늘 어땠어요? 찍어줄게요. 오늘 저는 엑소 선배님의 런미라이트를 커버를 했는데요.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되게 큰 무대를 하다 보니까 좀 긴장되더라고요. 맞아요. 뿐만이 아니라 기력을 쳤는데요. 기력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기력은 잘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상인이 형은 어땠어요? 저요? 아, 무대가 이런 것이다 깨달은 계기였던 아, 진짜요? 또 우리가 아침 잘하고 있나?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의 기분. 지금의 기분? 무대하고 난 후! 일단 무대를 하고 나면 알죠. 한번 개운한 거. 그리고 제가 너무 무대를 재밌게 했어요. 잘한 것 같아요? 왜 망설이시죠? 잘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. 리허설은 올라가기 전인데 긴장이 되지 않아요. 전인데 굉장히 엑소 선배님의 런미라이트 걱정됩니다. 그리고 하나 잘해야 더 될 텐데. 언젠간 꼭 이 무대를 저희만의 것으로 아무튼 다 달라 이 무대를 저희만의 콘서트로 만들었습니다. 리허설이지만 저희는 다 갇혀 있고 열심히 멋있게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오스 실전처럼 와이 케빈, 뭐 먹어? 아, 형, 이거 이제 나 카메라 이렇게 잘 봐. 다이어트 중이야? 형, 잠시 봐. 이렇게 나 잠깐 배고파서? 저의 잘 모습을 공개하러 가요. 저희는 지금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 돌아왔습니다. 저희가 고척돔은 처음 서보는데 무대가 저희 연습실보다 훨씬 커가지고 동선이 지금 많이 좀 잘 안 맞았어요. 그래서 둘이서 다시 맞춰보고 이따 무대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방금 런미라이트 하시는 분들과 긴장 끝났는데 호응이 너무 많아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. 러미분들, 힙합 팬분들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나중에도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솔로 콘서트 할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. 와, 클래스 A, B, 민 보스, 보스, 보스 나왔네 여기 오른쪽 정의 이름으로 너 영상 남겼다 디지몬 친구들 렛츠고 우와 아, 나이스 잠깐만 제일 큰 데서 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더 긴장돼요. 긴장이 되지 않아. 빵! 네, 제가 평소에 옛날에도 자주 말했었는데 지나가시면 돼요. 고척돔 이 콘서트장이 진짜 꼭 한번 서보고 싶었던 무대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? 여기서 공연을 해서 너무 지나가시면 돼요. 사실 저도 고척돔이 야구장이기도 하고
또 네, 지나가시면 돼요. 일단 이 고척돔이라는 이 공연장이 야구 경기장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 공연장에서 꼭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. 또 다음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고척돔에서 더보이즈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달릴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알겠죠? 감사합니다. 또 커버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것 같고 모르겠구만. 아 너무 재밌었어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네, 와. 네 오늘 소감. 이게 진짜 큰 무대 열어보니까 몸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안 힘들었어요? 저는 무대가 크면 클수록 이 공간의 에너지를 받아서 안 힘들어요. 저도 근데 팬분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. 근데 또 아 이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거랑 무대에서 연습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느낀 게 아 진짜 무대를 좀 많이 서봐야 되겠다. 일로 와봐요. 일로 와보세요. 네, 오늘 어때? 오늘 어땠어?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.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. 연습생 때도 에릭이 특히 고척사연 계속 노래를 불렀거든요.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? 네. 바로 밑에 층이 치킨이 공짜였다는 거. 근데 이거 그건 진짜 좋았어요. 저희 콘서트로 이제 이 전좌석을 채울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예스. 아니 근데 더보이즈 슈스는 이거는 법칙이에요. 그러니까 제발 저희 진짜 여기 저희 단독 콘서트 하면 진짜 느낌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됩니다. 그냥 이 상상? 꿈? 드림? 딱 눈 떴는데 콘서트 하고 하나 누나가 떠봐. 하나 둘 셋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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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